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그리고 7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정갈인데 그런 것이 빨리 있는 거 지혜미 신발인 줄 알았어. 내가 있잖아. 나가면 얘기는 신발을 열어왔거든. 청량이 청과물 시작해. 청짜. 이 냄새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물어. 먹기 전에 반은 먹고 들어갔어. 반찬. 이거 오징어 볶음밥. 어머. 생선에. 몇 가지야, 도대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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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또 우리 먹었다고 그러지. 전이 죽으로 먹고 가는 겨. 전이 죽으로 먹었어. 와, 청국장 이거. 청량리 이경규 아저씨 동치킨 바로 앞에 있거든. 청과물 시장 있죠. 백반집. 청국장 냄새로 맡고 왔는데. 진짜 맛있구나. 이번 달에 보여드려야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또 와요. 국내산으로 한다.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거. 하이 해피데이 쳐요. 하이 해피데이. 미쳐불렀다. 정원이가 두 그릇 먹고 갔어. 이거 봐, 이거 봐. 이 반찬을 두고 어떻게 두 그릇을 안 먹어. 먹어야지. 어우, 미쳐불렀네. 먹자. 밥도 한국산. 응? 한국산 끓는 거. 아라리 사장님, 멸치도 지금, 언니 멸치 똥 따고 있어. 진짜 직접 멸치 좋은 거 써. 멸치 똥 따갖고 쓰는 겨. 어머. 장단을 다 담을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이. 손 커가지고 이것도 먹겠다. 이거 와, 오징어도 비싼데. 생선 봐, 생선. 어우. 바로 구워줘, 바로. 와. 손맛이지. 오늘도 이렇게 청량 시장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알지 마. 이거 냄새 진짜. 청량이 청과물 시장 이경규 아저씨 돈치킨 바로 앞에 있어, 백반집. 여기 꼭 와요,